자, 오늘 이제 아시안컵 세 경기를 중계를 해놨는데, 일단은 A조의 양상이, A조에서는 지금 인도가 갑자기 다크호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승점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자, 인도가 4대1로 태국에 대승을 거뒀어요. 4대1 대승을 거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A조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꼬였고요. 그리고 이제 B조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인 호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 이 4개국이 각자 모두 각 조에서 1위를 할 경우 대한민국은 결승에 갈 때까지 이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일본하고 이란하고 호주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가면서 붙어야 돼요. 누군간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이 빅4가 모두 조 1위를 할 경우 대한민국은 결승까지 꿀대진을 좀 만나게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호주가 1차전까지 마친 결과 조 4위예요. 호주가 요르단한테 일격을 맞아서 1-0으로 졌고요. 그리고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이 0-0 무승부. 좀 솔직히 재미없어가지고 아까 테마이슈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딴 얘기 좀 했는데요. 딴 얘기 좀 했는데, 일단은 뭐 A조하고 B조의 상황은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호주가 1패를 당했다는 것이 대한민국한테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한민국도 조 1위로 올라가고 호주도 조 1위로 올라가야지 서로 결승에 올라갈 때까지 안 만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조 1위를 한다고 해도 호주가 만약에 조 1위를 못하게 될 경우, 조 1위를 못하게 될 경우는 호주를 예상보다 빨리 만나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터지게 됐어요. 사실 호주가 좀 이번에 좀 세대 교체를 좀 실패를 한것 같은데, 호주가 세대 교체는 지금 이첫 경기만 보면 좀 실패한 것으로 좀, 그렇다고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섣불리 결론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결론은 빨리 못 내리겠어요. 그렇고, 일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은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 최상의 일정을 치르기 위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해야죠. 그래야지 우승까지의 그 길이 한결 편해지는 거는 맞아요. 여전히 이란하고 일본은 저쪽 대진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1위로 올라가야지 세상에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일단은 개최국 징크스하고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아시안컵에서는 월드컵보다 뭔가 더센것 같아. 개최국은 개막전을 못 이기고, 디펜딩 챔피언은 첫 경기를 지고. 네. 이게,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느냐. 일단 A조도 그렇고 B조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일단은 1차전만 봐서는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참, 이게, 어떤 좀 다른 의미에서의 죽음의 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각자 나름 자기들 나름의 그 의무 부여에 따른 죽음의 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C조가 그나마 평범한 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조들은 실력이 약간 그렇게
좀뭐 비스무리한 그 애들끼리의 그 경, 나라들끼리의 그 경기에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지. 지금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 관전평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지금 약간 머릿속이 지금 텅 비어있어요. 머릿속이 지금 텅 비어있고, 일단은 오늘 밤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첫 경기 필리핀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부상 선수가 한명 발생을 했죠. 부상 선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 뭐냐, 무릎 내측 부인대가 파열이 됐대요. 십자인대는 아니고 그 무릎 인대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아, 좀 다, 제가 무릎을 그냥 들고 설명해 볼게요. 제가 무릎에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여기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그리고 이쪽 내측 부인대가 있고, 이쪽 외측 부인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측 부인대 파열이 은근히 그게 그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제가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수술한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인대가, 그래서 일단은 무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나간 공격수를 그 엔트리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아시안컵 규정에 의하면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하기 6시간 전까지는 선수를 명단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원래 당초에 다른 선수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선수를 2명 데리고 갔었는데 그 선수들은 지금 집으로 보냈고요. 일단은 공격수 자리가 지금 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현재 대표팀에서는 이제 베르나의 이승우 선수를 콜을 했어요. 이제 이승우 선수를 대신 발탁을 했고,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이제 최종 엔트리에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올수 있게 됐고요. 참 운도 좋아, 이승우 선수. 일단은 군대 문제도 벌써 해결했지. 20대 초반에 군대 문제까지 해결했지. 이렇게 아시안컵 엔트리까지 지금 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베로나 그 구단 측에 KFA가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가급적 빨리 합류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아마 이제 대화를 좀 시도를 할것 같아요. 예, 아마 차출해 줄것 같고, 차출은 하겠지만 손흥민,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처럼 조별리그 때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이승우 선수 없이 일단은 이 대회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주전 골키퍼가 저기 EPL 카디프 시티의 주전 골키퍼예요. 그 필리핀계 영국 사람인데, 그 국적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필리핀계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래 대한민국과의 경기 한 경기는 나오겠다 했었는데 지금 카디프 시티가 강등권이어가지고 팀에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골키퍼가 안 나온다는 점이 그나마 일단 다행인 요소고요. 우리가 필리핀하고는 1980년대 이후로 A매치를 붙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고요. 일단은 우리는 중국을 만나기 전까지 앞에 두 경기를 최대한 이겨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한번 그 아시안컵 세 경기만 연속 중계를 한번 오늘 방송 중에 한번 그 시간대가 어떻게 좀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밤 8시가 첫 경기고, 그 다음에 저녁 밤 10시 반이 두 번째 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1시가 세 번째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사이에는 솔직히 중국어 자습을 할 만한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자습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늦어지네. 벌써 3시예요. 모르겠어요. 몸 상태가 괜찮으면 이 3시 그냥 자습을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그 밀린 동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좀그 온전치가 못해서요. 좀 부득이하게, 어차피 오늘은 대한민국의 그 경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럼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켤게요. 방송을 좀, 아니면 낮에 한번 켤게요. 낮에 한번 그냥 점심 먹방 한다 치고, 자습한 다음에 먹방 한다 생각하고, 오늘은 한번 낮에 방송을 켜볼게요. 제가 좀 컨디션 최대한 좀 텐션을 좀 끌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라서, 지금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그 시간대에 낮에 한번 방송을 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늦었는데 푹 주무시고, 자, 오늘 푹 쉬시고, 이따가 대한민국 경기 때 다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한주 되세요. 안녕, 잘 자요.